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 2024년 왕초보 주식반 반장 조지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주식 시장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그런 앞으로의 시장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 실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줄 호동쌤을 이 시간 모셨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보 탈출 1등 멘토 호동쌤과 함께하는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시간 초보 탈출 1등 멘토죠. 호동쌤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시에 우리 왕초보 주식반인데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TV 앞에 앉아서 왕초보 주식반을 시청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자,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5시에 왕초보 주식반입니다. 자, 요즘 주식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나는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운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 우리 관중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4번 타자죠. 홈런을 칠 때 가장 이제 관중들이 많이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타율이 낮습니다. 타율이. 실질적으로는 야구에서 4번 타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안타를 보내는 선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장이 뭔가 운으로 수익이 나서 야, 나 이것 봐. 수익 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주식 좀 할 줄 아는데? 라고 자만했다가 그 다음에 또 테마주 쫓아가면서 와장창창 깨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오든 지금 시장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매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내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왕초보 주식방과 여러분들의 기준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단거리로 할 게 아니라 장거리를 생각한다면 모든 기초 토대를 잘 쌓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 공부 호동쌤과 함께 탄탄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초보도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호동쌤, 오늘 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네, 요즘 이제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의 분들도 조금씩 이 시황에 대해서 약간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것 네. 처음에는 사실 오프닝 할 때마다 코스피가 어쩌고저쩌고 코스닥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아 이거 뭐 어떤 방송을 봐도 사실 시황은 하는데 그냥 대충 이제 듣고 가셨던 분들이 많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부쩍 이제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 있으신 분들도 조금씩 시장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제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코스피 얘기를 하고 있고 코스닥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데 수익을 많이 줍니까? 뭐 물론 직접적으로는 수익을 안 줄 수 있고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결국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팔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주식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방향성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결국은 지수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전혀 무시하고 내 종목만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와장창창 깨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022년이라든지 내지는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서 2023년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 아마 많은 감정들 느끼셨을 텐데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하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의 모든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지금 시장이 내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땐지 사면 안 되는 시장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어쨌든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 뭐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까? 야, 지난주부터 정말 주가와 이평선하고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 결국은 상승을 하려고 하는 성격보다는 결국은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마침 어제 교수형 캔들이 나오면서 11 이동 평균선은 겨우 지켰습니다만 문제가 오늘 뭡니까? 역시 예상대로 시초가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하락폭을 쭉쭉쭉 반납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교수형 캔들. 어제 이제 우리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분께서 왕초보 주식방 강의실에 교수형 캔들은 저점이냐 고점이냐 위치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고점이냐 저점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수형 캔들 아래 꼬리가 나왔다라는 거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는 조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오늘장이죠. 오늘장에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전일에 이 저가 매수조차도 막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 말은 결국 지금의 구간이 마치 1월달 초구간과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어쨌든 기존의 상승 추세가 이제는 조금은 꺾였다라는 점에서 지수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코스피에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할 때도 아니고 또한 오늘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번 매수 받아볼까라고 섣부르게 접근할 때가 아니라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종목 비중을 줄이려면 지난주부터 줄였어야 되고 지난주에 줄여놓은 거에 대해서 포지션을 좀 유지하면서 당분간은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야 시장이 떨어져도 어떻게든 매매해서 수익 내야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주식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루 이틀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줘야 될 때는 힘을 줘야 되고 힘을 빼야 될 때는 빼야죠. 근데 매일같이 힘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꼬린 지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코스닥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어제 얘기 드렸던 건 자 코스닥 역시 캔들들에서는 전혀 어떠한 힌트도 안 주었습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이 나왔다라든지 뭐 그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는데 문제가 이제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격도라는 건 주가와 이평선하고의 거리가 멀다라는 뜻인 겁니다. 멀다라는 뜻인 건데 자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제일 제가 저 호동쌤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추세입니다. 추세라는 건데 현재 이 구간만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자, 요거를 이제 추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자, 고점에서 주가가 쭉 하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잠깐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을 했던 구간입니다. 자, 우리 추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막 이거를 구간 구간을 찾아내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복잡하게 가실 거 없이 고점과 고점들을 동그라미를 쳐보고 거기를 선을 최소한 고점 두 개를 연결을 해보시고 또 저점들을 쭉 선을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고점과 고점 최소 두 개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추세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9월 달, 정확하게는 이제 8월 마지막 날이네요. 8월 마지막 날 고점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의 고점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과 모두가 다 일치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일치하는 구간을 선을 그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추세 저항을 맞은 자리입니다. 자, 추세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구간만 오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진 거고 이 구간만 오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이 오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도하려고 하는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은 추세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야, 요거 이제 단시간 만에 주가를 상승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역시 지금은 조금 아마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뭐 2100개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바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걸 다 올려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내 종목을 약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충분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다져갈 때 그때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왕초보 주식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이러한 환경에서 하락한 종목 2100개를 빼고 상승한 종목만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시장이 떨어져도 시장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뭔가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꾸 시장의 흐름을 편승하셔야지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다가 여러분들 우린 연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물 거슬러 올라가려다가 휘말려서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시장의 흐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 전략들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왕초보도 알아야 될 오늘 시장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주식의 기초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어볼 사람들은 없고 혼자서 고군분투할 때가 많은데요. 자, 이제는 호동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호동쌤 강의실에 궁금한 점 물어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아시죠? 그 노란톡 앱 켜주시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누르고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호동쌤의 강의실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많이 물으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총정리하는 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공부하나요? 네, 오늘도 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좀 실전에서 적용을 하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차트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중요하다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다음에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상승을 했다가 뭔가 횡보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횡보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차트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나서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차트 보니까 나는 요 양봉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 우리 입장하신 분들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다. 나는 이 차트에서 하락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강의실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 강의실에 쭉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자 1강의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초보 탈출님 1번, 복복복님 2번, 그리고 김경숙님 2번, 그리고 갑자기 1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멋진 세상님 2번이고요. 건우님 1번, 초롱초롱 소영님 1번. 자, 지금 뭐 1번, 2번 골고루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1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제 생각에도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이 왜냐하면 이어질 것 같다. 네. 아직까지 좀 전환이 되기는 좀 네. 짧은 것 같아요. 뭐가 짧죠? 네, 기간이 상승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거든요. 상승이 얼마 안 나왔다. 네. 더 나와야 된다. 조금 이 정도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는 참고로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여서 지금 상승이 짧다라고 하셨는데 요 칸이 일주일입니다. 2주, 3주, 4주, 5주, 6주. 그다음에 뭐 6주에서 조금 조정 맞아서 한 8주 정도 이미 8주 동안 오른 거기 때문에 절대 뭐 상승이 짧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차트가 오늘 중요한 이유가 아마 이 종목을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깜짝 놀랐을 건데 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금 강의실에 다들 상승할 거다라고 남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됐냐면 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주봉입니다. 이번 주 주봉, 하락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1번을 하셨는데, 우와, 이거 뭐야? 나는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왜 도대체 하락이 나왔을까? 라는 거.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참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항상 달리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왜 실전에선 이게 안 되지? 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가 오프닝부터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 운으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기초를 탄탄하게 채워야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배울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알고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실전에서 시험 문제를 푼다라든지 또는 주식 투자를 실전에서 할 때는 배웠던 거는 이미 어느 순간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나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라고 감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자꾸 그 흐름에 감각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요 음봉을 없애버리면 뭔가 이제 양봉이 두 개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아마 1번을 하신 분들이 야, 요 초록색 이평선이 뭔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는데요. 자, 요 작은 구간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차트 캔들이 많으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대체 뭘 해석해야 되는지 이 짧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추세를 자꾸 그어보려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윗꼬리가 길게 나왔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가가 이래 조정을 하다가 상승을 하는데 또 같은 구간에서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을 하는데 또 같은 구간에서
여기는 윗꼬리가 없는데 근데 음봉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구간이 연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추세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 구간만 오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생기고 있고 이 구간만 오면 사람들이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만 오면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구간에 수평선을 하나 그어 놓으십시오. 반복적으로 매도하는 구간. 자, 사람의 심리는 근데 또 희한하게 여러분들 에이, 이거 언젠가 녹화하다 보면 문 열어주겠지.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겠지. 자, 이거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기 전까지는 확신을 하지 마셔라.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봉이 나오면 그때서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이지만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같은 구간만 오면 매도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추세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저항과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디서 반등이 나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아래 꼬리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 구간만 오면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여기에서도 저항 맞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다음 날 양봉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같은 구간만 오면 누군가가 매수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아까는 저항이지만 여기는 소위 저점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이 구간은 박수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박수권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자, 요 구간이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매도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지지가 깨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 야, 이거 이평선 찍고 반등하는데? 라고 상승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거. 지지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이 선은 저항선이 된다라는 거. 자, 반대로 저항선이 넘어가 버리면 거기는 지지가 돼버리는 거. 저항과 지지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결국은 추세가 완전히 이탈을 했느냐 아니면 돌파를 했느냐 거기에서 지지와 저항의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지지가 되고 있던 구간에서 이탈을 돼버렸으니 여기는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 저항 구간에서 오늘 이번 주에 음봉이 크게 쏟아진 겁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펩트론 이거 도대체 무슨 악재지? 왜 하루 동안에 20% 급락하지? 여러분들, 참 우리가 지금 인터넷 발전된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따닥따닥따닥 그냥 왜 떨어졌는지 기업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자, 이 기업이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이 뭘 할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신 분들 과연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두 분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분석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뉴스나 테마나 소문이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 아마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접근하면 결국은 우리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은 결국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심리가 어떤가를 파악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이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뭐 내부 직원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정보를 캐고 다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이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기업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게 차트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차트 분석에서 저항과 지지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항에선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심리, 지지에서는 살려고 하는 심리. 근데 지지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지선이 저항이 되면서 오늘은 떨어지는 흐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야,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항상 뒤늦어요. 아, 오늘 내가 이거 떨어질 거에 대해서 이거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손실 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 차트가 이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었던 구간이었구나. 아, 내가 요거를 보지 못했구나. 아, 실전에서는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구간에서는 아, 이런 저항 때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고 가야겠구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다음에 안 틀리면 됩니다. 우리 팩트론 갖고 계시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식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아, 순차적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동쌤의 실전입문 특별 교육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오늘은 총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총정리도 해주시고 앞선 강의도 다시 보기로도 가능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TV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도 실전입문 특별 교육 시리즈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미라클 10 어떤 건지 호동쌤에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라클 10이라고 이름을 짓긴 지었습니다. 네, 뭐 기적의 10시간인데요.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기초, 캔들 거리랑 이평선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우든 책을 통해서 배우든 또는 2024년 들어서 나는 그래 호동쌤하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기본기만 가닥가닥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딱 털어놓고 TV방송과 연계해서 온라인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본기들을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정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바로 미라클 10입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TV방송을 하고 또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녁 8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이렇게 미라클 10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동안 배웠던 기본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좀 나는 머리에 잘 안 남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강의실에 자료도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자료도 올려드리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 발굴을 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미라클 10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에도 온라인 강의 방송을 하니까요. 우리 정말 나는 이번에 좀 정말 실전 입문 교육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호동쌤하고 호동쌤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는지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우리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 또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미라클 10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노란톡에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옆에 뭐 QR코드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QR코드 도대체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검색하시고 여러분들이 제 사진 나올 텐데 그 제 사진 나온 데다가 0909 입력하셔가지고 입장하신 다음에 저 미라클 10 강의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궁금해서 나는 이걸 차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 주시면 저것도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입문 특별 교육 시리즈 미라클 10 TV 방송 이후에 또 온라인 교육 방송으로 이어지는데요. 왕초보 주식반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초보 주식반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들어가는 방법은 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이 뜨는데요. 그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강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추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예, 추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을 계속합니다. 캔들 거리량, 그래 뭐 이평선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말 추세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HTS를 키면 너무 많은 캔들과 너무 많은 이평선과 너무 많은 거리량 캔들이 나오니까 이게 다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어려워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고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내서 그냥 선을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점들을 반복적으로 선을 그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는 이게 잘 안 보인다. 조금 더 쉽게 가볼까요? 조금 더 쉽게 가보면 제가 PPT에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때 거기가 저점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전에도 저점이 있겠죠. 결국 이 저점과 고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짝대기를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그냥 1층인 겁니다. 1층. 1층이고 다시 저점을 딛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이전의 고점을 뚫지 못하면 그냥 같은 층입니다. 같은 층 안에서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크게 매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매 중요하지 않은데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야겠죠.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냐.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에스컬레이터겠죠. 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실전 매매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1층에서 여러분들 백날 뛰어보십시오. 천장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2층을? 예, 에스컬레이터를 찾아내세요. 에스컬레이터를. 그 구간이 다시 추세를 올라가는 구간이 될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이 될 거고 역시 또 천장을 찾아내고 바닥을 찾아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수평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서 저항, 지지. 가만 보니까 1층의 저항이 2층의 바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도 주가는 지금은 상승 추세의 차트지만 반복적으로 박스권과 그걸 돌파하는 새로운 박스권 그리고 그 박스권과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박스권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추세를 끊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훨씬 더 추세를 보는 게 쉬워질 거고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고점과 고점, 고점들을 연결을 해보고 저점과 저점, 저점들을 계속 연결을 해보면서 쭉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가 보시면서 아, 요게 상승 추세구나. 상승 추세라는 건 반복적으로 고점을 넘어가고 고점을 넘어가고 고점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고점이 넘어가는 이런 수평 추세처럼 저점도 높여가는구나. 요런 게 이제 상승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봉이 보니까 추세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세가 쭉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버린다. 자, 이러면 그냥 둘도 없이 미련 두지 마시고 바로 매도를 해야겠죠. 왜? 결국 방금 봤던 것처럼 추세 상승을 가던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니까 주가는 결국 하락 추세가 돼버리고 하락 추세에서 반등한다고 속지 마시고 하락 추세에서 반등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캔들 거리랑 이평선도 참 중요하지만 추세를 전반적으로 볼 줄 아셔야 이 시류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상승 추세에서 갑자기 하락 추세로 바뀌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네. 야, 추가 매수하면 다시 수익 전환되겠지. 라고 했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와장창창 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런 추세. 자, 요 차트 제가 딱 보면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추세라는 거? 자, 우리 지연 학생. 네. 확실하게 하락 추세입니까?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올라올 것 같은 추세입니까? 확실하게 하락 추세죠. 확실한가요? 네. 여기서 상승 가능성 없나요? 상승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하락하지 않을까. 아, 네, 맞습니다. 하락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할 때는 내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왜 프로그램 매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증권 기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왜 합니까? 개인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에다가 맡기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배제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반복적으로 그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반복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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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희한하죠, 여러분들? 희한하게. 아, 이거 뭐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이거 LG전자라는 차트인데 저점과 저점 두 개를 선을 그었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 저점들하고도 계속 똑같은 일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희한하게 같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선 야,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전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감정을 배제하고 야, 이거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절대 안 되죠. 물타기 절대 안 되죠. 이런 자리. 항상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배울 때는 이해를 하는데 야, 희한하게 내가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이거 봐. 반등 나오네. 이런 데서 이제 물타기를 했다가 여러분들 계속 떨어져가지고 호동쌤, 저는 왜 매수만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제가 팔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런 자리들입니다. 왜? 주가가 올라오고 거래량이 늘고 캔들이 뭔가 의미 있는 캔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캔들 거래량 이평선도 참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주가의 방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딱 보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면 횡보냐 세 개밖에 없습니다. 캔들은 뭐 망치형 캔들이 있고 역망치형 캔들이 있고 유성형 캔들이 있고 온갖 캔들이 많지만 주가의 방향은 상승, 하락, 횡보 딱 세 개입니다. 세 개만 알면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서 타야 될까요? 아니죠. 주가가 상승할 때 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를 먼저 보시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럼 이 차트는 여러분들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차트일까요? 아니면 아니다, 이거 하락이 더 나올 것 같은 차트일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고 나는 이거는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차트다 생각되시면 1번을 강의실에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이거는 역시나 하락 추세가 계속 갈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강의실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번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열심님 1번, 그리고 조규철님 1번, 둥둥님 1번, 2번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내 생애 처음 주식 1번, 네, 그리고 이강희실 학생분들도 바로 보시면요. 네, 이강희실 보면은 공명 선생님 1번, 그리고 미다스님은 1번, 송기남님 2번입니다.
대부분 학생분들이 지금 1번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자, 1번이 하락을 할 수도 아니죠.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차트다. 그렇다면 저는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여기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저 그 가격선을 이긴 적이 많잖아요. 앞에서 이제 더 높은 네.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보면 이제 여러분들 1번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감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실전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 방향성을 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조금 오지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주가가 쭉 하락 추세였는데 선을 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로 고점을 연결하던 추세 하락에서 상승이 조금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캔들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상승 구간이라고 인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 없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횡보하고 있냐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넘어왔습니다. 지하실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차트겠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위로 올라가는 주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 매수 못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바로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요게 아까 봤던 LG전자의 뒤에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하락하던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쌤 저기서 고점에서 물려 있어요. 야 이거 물려 있는데 나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더 물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자 저기서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슬프긴 슬프죠. 슬프긴 슬프지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 결국은 이런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물론. 저기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평당가를 낮추려면 더 싸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바라지 마십시오. 바라지 마세요. 자, 바닥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바닥에서 살려다가 결국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고 결국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바뀔 때를 매수를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매매를 해야 주가가 상승 전환이 됩니다. 자, 실제로 요게 지금 2023년 2월 달 주가인데 2023년 2월 달부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실제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라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도 기본적인 거지만 저는 추세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캔들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추세 매매를 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말 캔들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캔들 종류만 해도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그 캔들 이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추세 간단하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 추세냐. 명확하게 주가 방향성은 상승, 하락, 횡보 딱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추세가 바뀌는 구간만 잡아내서 매수를 하든 바뀌는 구간만 찾아내서 매도를 하든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뭐 캔들 거래량 이평선들을 적용을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식 어렵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들 방향성은 이거는 사실
우리 유치원생한테 갖다 놔도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락인지 상승인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쉽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차트도 딱 보면 여러분들 상승 추세일까요?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선을 제가 이게 방금 봤던 차트에서 결국 이 주가가 크게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지는데 이유가 뭐냐? 자, 추세선을 그어보고 추세선을 그어봅니다. 추세라는 건 일반적으로 고점과 고점들을 계속 연결을 하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가야 됩니다. 상승과 조정이 똑같은 길이로 가야 이 주가는 꾸준하게 이 방향성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 같은 경우는 추세 저항 맞고 떨어지고 추세 저항 맞고 떨어지던 구간에서 갑자기 이 추세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확산형 추세라고 부릅니다. 자, 확산형, 이름 그대로입니다. 상승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를 확산형 추세라고 합니다. 자, 확산형 추세의 성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껑충껑충 자꾸 높게 뛰면 예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겠습니까? 팔려고 하겠죠. 야,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팔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간 만큼 팔려는 심리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려는 성격도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는 추세 안에서 노는 게 좋지, 추세를 벗어나버리면 결국 그 추세가 깨져버리고 하락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 요거와 이제 반대로 요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이런 차트 보면 수렴인데?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요렇게 수렴돼서 양봉 나온 거 보니까 급등 차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분명 요거 제가 질문 안 내겠습니다. 질문 안 내는데 이런 차트 하면 무조건 매수를 버튼 누르시는 게 거의 99%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와장창창 깨집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전 차트는 중요한 거는 추세를 보고 예측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추세를 위로 올라갔느냐 아래로 떨어졌느냐 여기를 결정짓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있어서 자꾸 내 주관적인 생각과 감각을 넣지 마시고 배운 걸 그대로 실전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를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미라클 10 온라인 강의 방송 저녁 8시에도 하기 때문에 그 저녁 8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또 실전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잠시 뒤 8시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동쌤이 이 왕초보 학생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전 입문 10시간 특별 교육 시리즈 미라클 10인데요. TV 방송과 온라인 방송에서 그동안 기초 내용 배우셨다면 이걸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호동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도 다시 배우고 싶은 사람도 모두가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호동쌤의 실전 입문 특별 교육 시리즈 미라클 10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 돋보기 누르시고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많은 왕초보 학생분들이 호동쌤의 실전 입문 특별 교육 시리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TV 방송에 이어서 온라인 교육
교육 방송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특별 교육도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꼭 복습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